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육성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는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육성입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서 말이 맞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을 좀 해줘라 했다고 명 씨에게 직접 말했던 겁니다. 첫 소식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대화입니다. 김관희 전 안태 그거 왔길래 제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서 말이 맞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대화는 수차례 공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대화, 특히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통화 시점은 2022년 5월 9일인데 명 씨가 한 달 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통화 녹음을 들려준 걸 한 지인이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제보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진위 여부는 철저히 검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강혜경 씨도 같은 날 명 씨와의 통화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내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사모하고 전화해봐.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랬대. 그래서 아마 점심때 발표하겠지. 민주당은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하며 헌정질서를 뒤흔든 물증이 공개됐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 강 씨와 통화한 다음 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영선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고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이런 통화를 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역시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 씨가 지인에게 대통령과 통화가 이뤄진 배경을 설명한 육성도 공개했는데 당시 명 씨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왜 명 선생님일 처리를 안 했냐면서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냐고 닥달을 하자 통화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이어서 나세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대화 녹음에서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게 된 경위도 상대방에게 한참 설명했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이 그거 처리 안 했어? 어? 명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마누라라는 표현으로 미뤄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라고 윤 대통령을 닥달하면서 윤 대통령과 통화하게 됐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명 씨는 김영선 좀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김 여사에게 변명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 참, 뭐 한 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한 참, 저거 한 참.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뿐 아니라 김 여사가 장관 인사도 요구했고 윤 대통령이 그대로 했다고 변명하는 맥락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명 씨는 윤 대통령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김건희 여사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과 직접 통화했다고 알려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나서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거심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명 씨의 과거 발언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공천에 대해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다음 날인 2022년 5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었고 언급대로 명 씨는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MBC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을 재생한 당일 발언했던 명 씨의 또 다른 육성을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은 장님 무사지만 김 여사가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 자신을 알아봤다며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는데요. 앞서 국감장에서 강혜경 씨가 폭로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거죠. 명 씨는 또 김영선 전 의원 외에 여러 인물 공천에도 자신과 김 여사가 영향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명태균 씨는 지인과 대화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 설명합니다. 윤석열이 장님 부산대.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그래. 김건희 여사가 닥달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해결해줬다고 설명한 뒤 이 모든 건 김 여사가 자신을 알아봤기 때문이라며 김 여사를 추켜세웁니다. 내가 무슨 서울대 나왔어. 촌에서 홀려서까지 소전자다가 나온다. 네? 다 알아. 근데 그 사람들 왜 나를 그렇게 대할까?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김건희가. 그러면서 김 여사와 자신이 김영선 전 의원,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어, 김건희가. 우리 명선생님, 네? 선물은 김영선, 박완수, 김진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 반은 명태균이가 뒤에서 했다는 건 알지.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 서초 갑에 출마해 당선된 조은희 의원도 자신에게 고마워했다며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아마 조은희 전화 왔더라고. 저 조은희도 만들어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김진태, 박완수 지사 측은 공천 개입은 사실 무근이다. 명 씨 도움을 받은 적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조은희 의원도 치열하게 경선을 뚫고 공천을 받았는데 무엇을 도와줬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의 육성을 자신도 들었다고 이미 검찰에 진술한 인물도 있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미래한국연구소 등기상 대표인 김태열 소장인데요. 김 소장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 말고도 윤 대통령의 육성을 들은 사람이 최소 두 명은 더 있다고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은 MBC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언급한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최근 검찰에 털어놨다고 했습니다. 강혜경 씨 검찰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오빠 전화와 쪽 잘 될 거예요라는 김 여사 음성을 김 소장도 들었느냐고 물었고 김 소장은 듣긴 했지만 김 여사 목소리를 몰라 실제 김 여사인지는 확신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라는 윤 대통령 음성은 들은 적이 있다고 검찰에 말했다는 겁니다. 김 소장이 기억하는 상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무렵 강혜경 씨를 만나러 김영선 전 의원 의창구 사무실에 갔는데 명 씨가 두세 명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중 스피커폰으로 윤 대통령 목소리를 들려줬다고 했습니다.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딱 한 문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공개된 음성과 김 소장이 그날 들은 윤 대통령 육성이 같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김관희에서 나한테 그거 왔길래 제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김 소장은 명 씨로부터 윤 대통령 육성을 들은 사람이 최소 두 명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 사무실에 보좌진 등 평소 예닐곱 명은 항상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녹취를 들었다는 증언이 더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통령실은 그동안 파문이 끝없이 이어져도 좀처럼 대응하지 않던 것과 달리 금세 입장을 내놨습니다. 명 씨에게 그저 좋게 얘기해 준 것뿐이다.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당선인 신분이었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윤상현 두 사람이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런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선 궁색하다, 책임을 떠넘긴다, 인면수심이다와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강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지 2시간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명태균 씨의 과거 발언이 연일 공개돼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육성까지 공개되자 즉각 수습에 나선 겁니다. 윤 당선인과 명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얘기하니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공개된 통화 시점이 취임식 전날이란 점을 강조하는 듯 당선인이란 표현을 쓰면서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도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 파문이 불거지자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입당 전후 명 씨와 두 차례 만났고 경선 이후 명 씨와 연락을 끊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 직전까지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예전 해명이 거짓 해명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졌습니다. 또 윤 대통령 스스로 공간위에서 들고 와 김영선으로 하라 했다고 말했는데도 대통령실은 보고도 지시도 없었다는 해명 외에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인 이준석 의원은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것이라고 비꼬면서 자신을 팔아 변명하려는 해명이 양두 구육을 넘어 인면 수심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가 최고 결정권자면 그분은 공천 못 받아요. 제가 굳이 설명해야 됩니까? 왜 못 받는지. 윤상현 의원은 공천에 대해 대통령과 상의한 적 없다면서 누군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수 있지만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만 말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구승은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 기자, 그동안은 기억이 없다, 뭐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러면서 평가절하했잖아요. 그랬던 대통령실이 육성이 나오니까 즉각 대응에 나서고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했다면서요. 이게 대통령실 태도가 좀 달라진 겁니까? 네, 현직 대통령의 실제 목소리 공개라는 파괴력 때문에 대응에 나서긴 했지만 기류가 확 달라진 것 같진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고위 참모들과 번개 점심을 먹었는데 여기서 기억이 안 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경선 이후 한 번도 연락을 안 한 게 맞다면서 취임식 전날 수백 통의 축하 전화를 받았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MBC와 통화해서 기억이 완벽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또 공개된 녹음에서 윤 대통령이 당에서 말이 많다고 한 건 자신이 도와주지 못한다는 뜻이라면서 자존심 센 윤 대통령이 당에 공천을 부탁했을 것 같냐 이렇게 공천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비교적 침착한 분위기였고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일방적 주장이나 음해성 문제 제기에 일일이 대응을 해야 하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반응인데 정말 그렇게 판단한 건지 아니면 파장을 의식해 태연한 척 기조를 정한 건지 출입 기자들도 속내를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기억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바쁜 취임식 전날이잖아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아무리 민간인이라도 통화를 했을 거고 또 게다가 그 민관인과 그 중요한 날, 바쁜 날 공천에 대해서 여당 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거 상당히 특이한 일 아닌가요? 네, 명 씨가 공천을 자꾸 얘기하니까 좋게 좋게 얘기해줬다, 이른바 립서비스를 해줬다는 건데 구체적인 과거 육성에 비해서 해명은 아무래도 부실하게 들립니다. 윤 대통령은 공개된 육성에서 공간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 한 말이고 상식적으로 보고를 받고 공천을 지시한 걸로 해석되는데 대통령실 해명은 공간위의 보고를 받거나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가 전부였습니다. 공식 보고가 없었다고 해도 친윤 핵심들의 비선라인 보고가 있었을 거라는 게 민주당 등 야권의 시각입니다. 수백 통 축하 전화를 받았다지만 아무 당직도 직함도 없는 민관인과 취임 전날 통화한 점도 쉽게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더구나 명태균 씨 파문이 불거진 초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경선 이후부터 소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번에 2022년 5월 통화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예전 해명이 틀린 걸 그대로 시인하는 꼴이 됐습니다. 이게 틀린 건지 거짓말하는 건지 사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사실 공개된 게 대통령 목소리인데 또다시 의혹의 시선은 김건희 여사를 향하는 분위기죠. 이게 김 여사가 부추겨서 윤 대통령이 나섰다. 이게 명태균 씨 설명인데 왜 처음에 카카오톡 대회 문제됐을 때도 그랬잖아요. 오빠라는 단어 그때 등장했었는데 그때 해명은 친오빠라고 했었는데 오늘 얘기 또 보면 이거 친오빠 맥락상 같지 않은 거죠. 네, 명 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대목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김건희 여사의 발언을 명 씨가 인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누라라는 호칭, 또 오빠가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야라는 등의 표현으로 밀어서 이번에 오빠는 아무리 봐도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2시간 만에 해명에 나서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다. 검찰총장 때는 아저씨, 대통령이 된 뒤에는 대통령님이나 남편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언급된 오빠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는 직답을 피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연락을 끊었다던 예전 해명을 오늘 대통령실 스스로가 뒤집은 상황인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해명이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섣부르고 부실한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운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나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구승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육성을 공개한 지 2시간 만에 검찰은 명태균 씨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은 뭘 하다가 한 달여 만에 뒷북치듯 이뤄진 추가 압수수색 시점이 참 공교롭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핵심 증거를 아직 구하지 못했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명태균 씨 집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같은 시각 명 씨와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의 자택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통화 녹음을 공개하고 나서 2시간 만에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30일 명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당시 검찰은 명 씨와 가족이 쓰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깡통폰이라 압수수색 당일 명 씨에게 돌려줬습니다. 9시간 만에 휴대폰 돌려준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압수수색을 해서 전자정보 저장기체 같은 경우는 포렌식 절차가... 폰이 깡통폰인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깡통이라기보다는 바꾼 지 얼마 안 되는... 수사관 4명이 투입된 오늘 압수수색은 3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육성이 녹음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를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뒷북 압수수색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오빠를 언급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를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2,000장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는 땅에 묻어놨다. 영장도 못 칠 거라며 검찰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조금 있으면 뭐 왜곡하든 안 하든 계속 나오면 이제 그것인데 한 2,000장 돼요. 명태균 씨는 아직 한 차례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 주 일요일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번 녹취 공개 파장이 큰 이유는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윤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공천에 관여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공천받도록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거나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끼친 것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여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켰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지만 비박 후보 배제와 친박 후보 다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 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정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뚜렷한 의도가 있는 행위와 단순한 의견 개진은 다르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자유선거의 원칙을 천명합니다. 공무원에게는 선거 중립 의무가 부여됩니다. 자신을 특정 정당,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해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발언 시점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개한 윤 대통령 녹취 통화 시점은 2022년 5월 9일이라고 했습니다. 5월 10일 취임했으니 당선인 신분입니다. 여권에서는 당선인 신분이라 공무원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개입이 영향을 미친 공천 발표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5월 10일에 이뤄진 만큼 선거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 대통령 녹취 공개로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에도 여파가 미칠 것 같은데요. 이 사건 취재하는 법조팀 구민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 기자, 오늘 녹취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뭘 들고 왔다. 그래서 내가 김영선 전 의원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그거 김영선 좀 해줘라 했다. 이 좀 해주라는 게 공천해주라는 걸로 들리는데 이거 공천 개입 의혹이 뚜렷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 사건의 핵심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었는데 그게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명태균 씨 녹취는 여러 차례 공개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명 씨는 캠프 사기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과 여사를 언급한 거다. 동료 차원이었다면서 자신의 말이 허풍이었다는 식으로 해명해왔습니다. 또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고 김 여사가 말했다는 녹취 존재도 진위가 불분명했습니다. 들었다는 사람은 있지만 명 씨는 오빠 전화 왔죠 녹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영선 전 의원을 언급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처음 공개된 겁니다. 한 검찰 간부는 대통령의 자백이 나온 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자백만 갖고는 안 된다.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네,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에 대한 핵심 물증이 지금 국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동안 검찰은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지금까지 제기된 것만 하더라도 한둘이 아닙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의혹이 있고요. 또 이제 윤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모두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도 아직 제대로 수사를 못했잖아요. 네. 현재 검찰 수사는 공천을 노리고 명 씨 등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이 예비 후보자 수사에 머물고 있는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녹음 파일이 담긴 명 씨의 휴대폰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명태균 씨 자료도 아직 다 확보를 못한 상황. 근데 오늘 이런 와중에 명 씨가 증거를 불태우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데요. 명 씨 태도가 이렇게 검찰을 우습게 아는데 검찰은 왜 이렇게 미온적인 건지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압수수색이 끝날 무렵 명 씨가 한 라디오 방송과 한 인터뷰가 공개됐는데요.
이제 아버지 산소에 묻어둔 증거, 이 휴대폰을 불태우러 가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농담이었다고 말을 했고요. 네. 앞서 명 씨는 대통령실을 향해 큰 소리를 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자신을 구속하면 한 달이면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이유인지 대통령실은 별 말이 없고 검찰도 명 씨를 소환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선관위 수사 의뢰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9개월 동안 압수수색은 없었고요.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짐을 이미 빼버린 탓에 허탕을 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한 명씩을 추가로 파견을 받아서 검사가 7명으로 늘었지만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긴 하냐는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구민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공개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옹호론과 동시에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쏟아지는 질문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대통령은 통화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고 당원으로서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업무에 나섰습니다. 공적인 약속도 아니고 사적 대화여서 문제될 게 없다.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추천하는 건 당원의 의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전야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공천 내용이 유출됐는지 당무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무감사를 좀 착수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법이냐 뭐 또는 합법이냐를 떠나서 그건 적절한 그런 행동은 아니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선인 신분이라 괜찮다는 여당 내 주장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로 맞받았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아 훌륭한 일이구나 할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민주당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는데 거짓 해명으로 국민적 의혹에서 도망치려고 하냐며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검찰이나 특검이 제대로 수사만 하면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도록 쏟아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십시오.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연대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렇게 명태균 씨 관련 파문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내일 국회에선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비밀 선거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내일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7층짜리 건물입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 총괄지원실장이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이 건물에 있는 화랑에 캠프 비밀 사무실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백업할 자료 같은 거 급히 좀 빨리빨리 해봐라 해달라. 강남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뭐 또는 강남의 가로수길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여러 차례 듣고 봤죠. 당시 캠프 인사들이 회의 장소로 이 화랑을 언급하는 걸 여러 차례 들었다는 겁니다. 화랑 대표 김모 씨는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선거 때 정당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 건물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도 이곳으로 오라는 윤 대통령의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주소지로 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거기가 뭐 하는 데냐.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모르죠, 제가. 다만 시점이 당선 이후였고 실제 가본 적은 없어 사무실의 성격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등 캠프 인사들은 화랑에서 공식 회의를 연 적도 자신들이 가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내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신용한 전 교수는 증인으로 부른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 파문의 제보자인 강혜경 씨도 내일 국정감사에 다시 출석해 추가 의혹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도 다시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고발인들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상급기관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고발장을 냈는데요. 검찰 개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김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문도 나왔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4년 만에 다시 검찰을 찾았습니다.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습니다.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이 다시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김 여사 말에 부합한다,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말을 27차례 반복하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빚은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검찰의 거짓 브리핑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주가 조작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도 없으면서 한 것처럼 브리핑했다, MBC 보도로 거짓으로 들통났습니다. 수사팀에 대한 고발, 그리고 대검의 수사진에 대한 감찰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앞서 서울 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간 디올백 사건도 항고 이유서가 제출됐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일단은 검찰을 통해야 처벌을 하든 무죄를 받든 하는데 모든 것들이 검찰의 마음대로입니다. 디올백, 도이치 두 사건 모두 다시 검찰이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수사팀 수사 결과를 신뢰하겠다고 밝힌 만큼 무혐의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검찰 수사를 향한 비판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외국어대 교수 73명은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시국 선언문을 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김건희 특검 즉각 수용과 검찰 개혁 탄핵 두 가지를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용현 국방장관이 안 보내는 건 직무유기라고까지 말하며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야당은 공식적으로 참관단을 보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참전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0개월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에 참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우크라이나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도 참관단 파견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변했습니다.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참관단을 보냈다며 북한군 동향 파악과 미래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에선 즉각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나토 회원국조차 공식적으로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30여 개 나토국 중에서 공식적으로 참관단을 보낸 적은 없어요. 전쟁을 우크라이나 국토 내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참관단 이런 걸 공식적으로 보내질 않아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그 어느 나라도 참관단을 대놓고 파견해 참전을 공식화하지 않는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참전을 막기 위해서 그걸 안 밝히는 건데 우리는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거죠. 실사 우리가 보냈다 하더라도 우리 확인을 안 해줘야 되는 거죠. 북한, 러시아는 파병 확인 안 해주잖아요. 김용현 장관의 발언 직후인 오늘 아침 7시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ICBM인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10개월 만인데 이번엔 더 높게, 더 멀리 날아 화성 18형의 개량형인 걸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은 이례적으로 한미 공군이 이동식 발사대를 타격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대북 경고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편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설정한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며 다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현지에 우리 군 인력을 보낼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군인 한 명이라도 보내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회 동의 없이도 파병이 가능한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확인해봤습니다. 군의 해외 파병을 위한 절차는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제60조 2항은 국회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해 파병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걸프전 파병부터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라크 파병 등 과거 주요 파병들은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쳤습니다. 국군 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하는 가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에는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인데요. 여기선 파병을 부대 단위와 개인 단위로 나누고 개인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명시해놨습니다. 그런데 개인 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어디까지를 개인 단위로 볼지가 애매합니다. 주된 업무는 유엔 평화유지군과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등이라고 돼 있어서 역시 그 범위가 모호합니다. 대통령령보다 낮은 부처 훈령으로 헌법이 정해놓은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피해갈 여지를 둔 겁니다. 이 훈령은 당초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다국적 평화활동 및 해외 재난구호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목적을 바꾸면서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대 파병 시에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 대책, 국내 여론까지 검토하도록 돼 있지만 개인 파병에는 별다른 고려 요인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군인을 부대가 아닌 개인 파병으로 포장하면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군인을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도 바로 이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수집, 첩보 수집 차원에서의 이런 어떤 소규모의 파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장관의 승인하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헌법에서 국군의 해외 파병 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건 그만큼 파병이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가져올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다면 정부가 그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겁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우회해 우크라이나 현지에 우리 군 인력을 보낼 방침을 공개한 가운데 유엔 회의장에서 우리 대사가 파병 북한군을 두고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당사국들의 날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뉴욕 임경화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황준국 주 유엔 한국 대사는 북러 군사협력은 불법이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총알받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Targets, they will end up as mere cannon fodder. While the wages they are supposed to receive from Russia will end up squarely in Kim Jong-un's pocket. 북한과 러시아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Оно не направлено против третьих стран,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 никакой угрозы для государств региона ил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Мы намерены развивать э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впредь, и никто не может нам это запретить. 특히 김성 북한 대사는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확대해 왔다며 러시아에 발맞춰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If Russia's sovereignty and security interests are exposed to and threatened by continued dangerous attempt, if it is judged that we should respond to them with something, we will make a necessary decision. 미국 대사는 즉각 답변권을 행사해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Should DPRK's troops enter Ukraine in support of Russia,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북한과 러시아 정부 대표가 양국 군사협력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 파병을 간접 시인한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북러 반발에도 양측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늘도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시도는 이어졌습니다. 오늘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려는 납북자 가족 모임과 이에 반대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이 대치했는데요. 경기도 등이 나서면서 일단 오늘은 무산됐지만 앞으로도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갈등과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정됐던 대북전단 살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파주시 관계자, 접경 지역 주민들까지 나서서 살포를 저지했기 때문입니다. 파주 시민이 반대한다. 대북전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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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설치한 이 울타리를 경계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의 경계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나서서 실력 행사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당초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대북전단 10만 장을 담은 풍선을 띄울 계획이었지만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들은 전단 살포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도발 중단을 북한에 먼저 요구하라면서 살포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계속 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 끝나는 대로 파주 경찰서로 가서 다시 집회 신고를 해서. 하지만 접경 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저쪽에 도로 폭파하고 며칠 동안 우리는 문을 닫았었어요. 관광이 취소가 되면 장사를 거의 못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저희 시민들은 좀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뭐 그런 그 너무 자극적인 거를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경기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할 만한 60여 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우리 원전 산업 수출길 확대의 발판이라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걸림돌이 나타났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계약을 일시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이 잠시 보류됐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이번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독점 당국은 이번 조치가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 전력공사는 초기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면서 계약 체결이 지연되지 않게 당국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측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한 시점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계약 보류 조치가 절차상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 계약을 진행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 규정에는 이의 제기를 한다고 자동으로 행정 절차가 개시되지는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탈락한 경쟁 업체들의 주장이 일부라도 인정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원전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경쟁사의 발목 잡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도 어렵습니다. 문제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사실은 제3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짜고 치려고 그러는구나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담합이에요, 담합.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전력당국이 다음 달 중순 한국에 60명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해 계약을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초등학생이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현장에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폐기물 관리 안전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후진하는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 현장. 아파트 단지 한편엔 어린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초콜릿, 음료가 한가득. 하지만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하늘나라로 떠난 예쁜 천사를 위해 사람들이 하나둘 놓아둔 겁니다. 같은 엄마로서 엄마 어떻게 살까. 엄마 너무 불쌍해요. 엄마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은 예전에도 폐기물 수거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작업을 하는 상황을 자주 봤다고 전했습니다. 안전관리가 평소에도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속상한 게 이제 누가 뒤에서 조금만 봐줬으면은 원래는 두세 명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조금 안일하지 않았을까. 폐기물 관리법상 쓰레기 수거 차량은 세 명이 한 조로 움직여야 합니다. 한 명이 운전을 하면 다른 작업자들은 쓰레기를 수거하며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이는 자치단체와 계약한 대행 업체에만 적용됩니다. 이번 사고 차량이 소속된 민간 폐기물 업체는 해당 아파트와 직접 계약을 맺어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민간 업체는 왜냐하면 인원도 부족하지만은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다니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민간 업체에도 적용되도록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2,7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2명이 숨진 만큼 단지 내 단속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수거 차량 운전자가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인데요. 4살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나 6바늘을 꿰맸는데 어린이집 측은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했지만 아이를 거칠게 잡아 넘어뜨리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어린이집에 간 4살짜리 막내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선생님이 놀다가 다쳤다고 하니까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하니까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코 밑이 찢어졌고 성형외과에서 6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만난 선생님들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병원비를 원장도 아닌 담임 선생님이 한사코 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원장님이 선생님 먼저 보내고 나는 전화해서 어린이집 가서 CCTV 좀 봐달라고. CCTV에 담긴 사고 장면입니다. 빨간색 상의를 입은 아이가 서성이는데 갑자기 교사가 팔을 잡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넘어진 아이는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힙니다. TV에서만 보던 거를, 영화에서만 보던 거를 겪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팠죠. 속상했죠.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났죠. 원장이라는 분이 같이 병원에 오셔서 그때라도 얘기했으면 저희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일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만 2살 아이 2명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시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교사를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천의 해당 어린이집은 여전히 운영 중인데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원장은 할 말이 없다. 원에 방해가 되니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육성 관련 정치권 보도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을 같은 당 정춘생 의원으로 잘못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들께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의 호황에도 나 홀로 겨울이라는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시 반도체 성적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이 4조 원에 못 미쳤는데요. 다만 삼성은 조만간 엔비디아에 제품을 공급한다는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조 1834억 원. 삼성전자가 올 3분기에 낸 영업이익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쏠린 반도체 성적은 역시 부진했습니다. DS 부문 영업이익은 3조 8,600억 원, 4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모바일과 PC 수요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았고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실적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말 성과급을 이번 분기에 반영해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파운드리 쪽 신규 고객들 확보하면서 매출액 올리는 게 일단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래야 이제 해당 사업 부문 영업적자 폭이 줄 수 있고. 그럼에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얻은 이익이 7조 원대로 추정돼 실적을 메웠습니다. 늘어난 인공지능과 서버용 수요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의 판매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목되는 건 5세대 HBM 시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입니다. 삼성은 주요 고객사 퀄테스트 과정상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면서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내에 엔비디아의 HBM3E 8단 제품을 본격 납품한다는 걸 시사한 셈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급격한 매출 확대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엔비디아 그 블랙의 신제품에 대한 건 다 지금 이번에 기존 8단에서 12단으로 바뀌었거든요. 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8단을 인증을 받더라도 실제로 엔비디아 신제품에는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삼성은 또 MX 스마트폰 부문에서는 2조 8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내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연구개발, R&D 투자에 분기로는 역대 최대인 8조 8천여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적자에 시달리는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투자를 축소하기로 했고 외부와 협력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결국 화병으로 숨진 고 한삼택 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53년 만에 한 맺힌 응어리가 풀렸다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마음 한켠은 조마조마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집요하게 불복해서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제주의 한 중학교 서무직원이었던 고 한삼택 씨. 1970년 간첩 혐의로 경찰에 불법 구금됐습니다. 학교에 기부금을 보낸 제주 출신 제1교포 중에 조총련계 인사가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반국가단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활동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한 씨는 결국 학교에서 쫓겨난 뒤 화병으로 숨졌습니다. 남동생이 법대를 졸업을 해도 연좌제 때문에 꿈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아버지 누명을 안 벗으면 저희 손자들도 성공을 못할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아버지 명예회복만이 소원이에요. 하지만 누명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전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판을 열기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자 검찰은 항고, 재항고까지 하며 집요하게 불복했습니다. 재판 여는 데만 2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난 1월 1심 법원이 5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또 항소했습니다. 지금도 조총련은 반국가 단체인데 안보 상황이 엄중했던 1960년대에는 더 위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보낸 사람들이 조총련계 인사라는 걸 한 씨가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국가 안전에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달려가서 이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그만 물고 그만 이제 끝내고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에 대법원까지 갈 거냐고 물어봤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불법 수사를 토대로 기소한 검찰이 오히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 3연패를 노리는 울산과 시민구단 최초로 우승에 도전하는 강원이 내일 우승 트로피를 두고 정면 대결합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송기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울산이 선두였던 강원을 꺾고 1위로 올라선 날입니다. 이후 울산은 지키고 강원은 쫓는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막바지 선두 경쟁을 앞두고는 이른바 역사 논쟁까지 더해졌습니다. 우리 왕이야! 왕권에 도전을 안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도전을 했잖아, 얘네들이. 왕권에 도전을 했잖아. 나는 왕이야! 왕이라고! 저희는 뭐 이성계라든지 조금 뭐 반역을 한다든지 뭔가
넘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일 승리하면 리그 3연패가 확정되는 울산.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인 탄탄한 수비가 여전한 데다 지난 경기에 득점포를 제가동한 주민규 등 공격진도 위협적인 한방을 갖췄습니다. 제가 뭐 골을 넣고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골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올 한 해 힘들었던 순간들이 정말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강원도 모처럼의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독보적인 결정력을 자랑하는 양민혁과 데뷔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상원. 두 골잡이만 터진다면 신호민 구단 최초의 우승도 상상이 아닙니다. 우승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 기회니까 지금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저희가 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겨도 역사가 되는 한판 승부. 팬들의 눈과 귀는 이미 울산을 향해 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협회장의 횡령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안세영의 작심 발언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진 배드민턴 협회의 감사. 문체부는 오늘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해 횡령과 배임 의혹을 받는 김태규 협회장을 해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도 확인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김태규 협회장은 반발하고 있지만 문체부는 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임원을 해임해야 하는 관리단체 지정을 추진하거나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리단체가 지정이 되면 현재 배드민턴 협회 속에 있는 임원들은 배드민턴 협회에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됩니다. 교각사루가 될 수도 있지만 협회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팀 운영 방식의 개선안도 내놨습니다. 신발과 라켓 등 물품 사용과 트레이너 고용을 선수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기로 했고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연령 제한 규정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가을 단풍철이 한창인데 제주와 남해안은 이례적인 11월 호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슈퍼컴퓨터가 내일과 모레 올 비를 예측한 겁니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제주도에 300mm 이상, 붉은색으로 나타난 남해안에 100mm가량의 폭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한 밤 시간대에 시간당 최대 50mm의 물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례적인 가을 호우의 원인은 오늘 오후 타이완에 상륙한 태풍 콩레이가 소멸하면서 남긴 수증기가 내일부터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주말을 맞아서 남해안과 제주를 가시는 분들은 폭우와 강풍 그리고 높은 파도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올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밀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까지는 평년 기온에 크게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3도, 또 중부 내륙 산지는 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주의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구 1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지겠는데요. 서울 19도, 광주 17도, 대구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 육성이 나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에도 다들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떠올리는 이유를 대통령실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보통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존심 센 윤 대통령이 당의 공천을 부탁했을 것 같냐는 얘기가 나왔다는데요.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을 말하죠. 아마 자존심이 센 게 아니라 자기 애가 강하다고 해야 할 겁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 온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눈과 귀를 닫고 문제를 뭉개며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만 거듭하는 것 역시 진짜 자존심 강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